이거다. 신화 도전 갑니다. 12번째 도전. 20번 도전하는 동안에 두 마리가 나와야 돼요. 두 마리 없네요. 이제 여기 뽑기에서 나오는 게 이거일 겁니다. 뭐 인형이었으면 더 많이 훨씬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다음 유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다음 뭐 도펠 유일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만들어도 괜찮고 두 번만 더 도전하면 두 장이기 때문에 자 확정해놓고 제발 틸티 뜬다고 했어요. 고침! 뭐 실패라는 단어 두 글자를 인형에서 맛보긴 했지만 그래도 변신해서 어찌 됐든 신화 중복이 있는 캐릭이네요. 정말 빵꾸 많이 채운 거예요. 뭐 당연히 카자 형이 다 채웠으니까 많이 없어 보이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인형도 다 채웠잖아. 이거는 제작으로만 해서 뽑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인형 각성은 한동안 못해요 아예. 그리고 타섭에 지금 전설 인형도 하나 있고 거기에 그냥 인형들도 존나 많고 거기에 또 변신도 많아. 성물도 많고 거기 거 갖고 와서 변신 각성들 좀 도전하고 인형은 전부 다 합성하고 신화 떴다. 아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아유 엄마 호박머리 어이 병신 같은 새끼야. 아침부터 신화 뽑은 걸로 자세 존나게 잡은 거야. 1대1로 이제 안 돼 임마. 너 날이 감아갈수록 너 매번만 넘겨. 안 넘겨. 뭐? 안 넘긴다고. 뭘 감으러. 이분 주셔 씨X 그냥. 미친놈. 이분 주셔 씨X. 야 근데 나 존나 세졌다 수담아 진짜로. 말 느껴져. 인정하냐? 그 뭐냐 개인적으로 너는 솔직히 그 뭐냐 신화 가봐도 할 거 아니야 바로 나오자마자. 자세 잡아야지. 자세 잡아야지. 어떻게 바를 거야? 며칠 만에 할 거냐? 당일날 해야지. 오늘이 당일인데 오늘 한다고? 오늘 나오냐? 너 업데이트 아니 임마 이거 있잖아 수삼아 뭘 모르는 척이 다 알면서 몰라. 오늘 해야지. 안 해. 이거 천천히 할래. 뭘 천천히. 솔직히 이런 거는 네가 메인 BJ로서 대통령 소리 듣는 새끼로서 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아. 나는 늘 말했어. 난 비서라고. 나는 그냥 비서. 광대야 창수야. 나는 광대라고 이런 말. 거래한다고 뭐 들어갔다며 뭐 거래하냐고. 투망? 투망 팔아? 투망 하나 더 있잖아. 왜 그런 일 있지? 아 다른 캐릭 꺼? 그냥 본 캐릭도 또 팔아버려. 투망 거의 안 쓰잖아 솔직히. 야이셋 다 적혈들 웬만한 사람 다 입고 왔는데 굳이 쓸 필요 있냐 투망을. 또 어차피 1초 만에 뒤지는 거지만 장비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. 무기만 차라 그냥 장수야. 그것도 나 고민 중이야. 그러니까 어차피 1초 만에 뒤지는 것이요. 신화가 보면 맞아 맞아 맞아. 저 밥 좀 먹고 올게요. 아 연호가 책상 앞에서 좀 먹고 그래라 좀 제발 좀. 네가 뭐 여자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채팅하 어제 혼자 먹는 거 컴퓨터 앞에서 먹어. 뭘 해야 돼요 형님. 뭘 한다고. 밥을 해야 먹죠. 아 오케이 미안하다. 밥 펴줄 사람 있어. 저도 책상에서 먹습니다 형님. 아 형 시킨 줄 알았어. 형 미안하다고 했잖아. 예, 알겠습니다. 고생하십시오 형님. 야 이 새끼 아침밥도 처먹네. 아 진짜 뭐 좀 다 끝내놓으면 왜 이렇게 과금할 컨텐츠가 나오냐고 지랄맞게 진짜 짜증나게. 아니, 매달 그럼 900만 다이아 1000만 다이아 써야 되냐고 닌제임을. 저 이번 달에는 진짜 패키지만 합니다. 네가? 어 내가 퍽이나 예, 5일만 참으면 돼요. 아니, 5일만 참으면 된다고. 어차피 다음 달이면 1월이잖아 이번 달이라 했잖아 내가. 이번 달 어차피 다이아도 없어요 말일이라. 근데 유일 그 변신이 5천만 원에 살려 살래 하면은 예전에
빗소니 캐리 신화 없을 때 있잖아. 존나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안 살 것 같은데. 수영이 형은 5천만 원이면 그 유유변신 살 생각 있대요? 나는 안 살 것 같은데. 아 지금 신화 변신이 두 개가 중복 있으니까 안 사도 된다고. 나중에 하나씩 뽑으면 되지. 저는 그냥 할게요 형들. 다른 사람들 살 사람 있으면 사야지 그냥. 나는 이번 거 같이 뭐 비각인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, 이런 거는 솔직히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무리가 마치잖아. 변신 말고 비각인으로 나오는 거, 신화 장비 같은 거, 그런 건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섭거든? 차라리 신규 악세 나오는 거 이런 건 좀 무섭지. 신규 악세? 악세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, 빨리 해야 되잖아. 난 악세가 더 무서워. 장비는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맞추고 있을 거니까. 악세 나오면 수삼이 접혀요. 악세 낼 생각 하지 마십시오. 진짜 수삼이 계속 니니지에 방송하고 싶으면, 쉽게 내고 싶으면. 아니야 나 근데 지금 요즘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. 그 악세가 나왔어. 행복해? 거기다 5천원 빨릴 건데? 7자리 쓴다고 하면? 조금 뭐 너도 띄우겠지. 악세는 포기 못하지. 아니 천천히 가려고. 안 좋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. 그지. 나도 진짜로 이거 니니지엠 내 멘트 했어. 번개 형 잡을 때까지는 안 접는다고. 아니 수삼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형님들.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 안 가능할 것 같은지. 평생 해 그냥. 에? 평생 하라고. 절대 못 잡아. 왜 못 잡아? 야이 뽑기 나올 거 아니야 언젠가는. 그 형은 방어구까지 풀잖아. 그러니까 방어구까지 다 뽑으면 되지. 연금도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. 레벨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? 레벨이야 91렉 되면 만나는 거 아니야. 아니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창수니까. 수삼아 어. 나 번개 형 1대1로 이기기 전까지 안 잡아. 진짜로 할 것 같아. 평생 할게요. 창수이 지금 여러분들 과금 엄청 조절하면서 하는 거야 지금. 신화가 뭐 저 만드는데 얼마나 될까 기대값이. 봉축 2만 장. 예 형님? 봉축 2만 장. 기대치가 그거라 이거죠? 4개 다 띄우는데 8,9. 그렇다고들 하대 다들. 300만 다이아네요? 7자리 값이 한 300만원 막 이렇게 350만원 했는데 이제는 2배 뛰게 했을걸? 최소 2배지. 야 문준은 존나 좋아하겠다. 봉축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. 또 알트 방금 9파프 뛰었다고? 야 방송 키고 해야지 알트야. 뭐 거기서 뭐 방송 안 하고 하고 있냐. 아 혈원이 9파프 뛰었다고. 아 9파프가 너라고 문주야. 어 구라 질.